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얘기하신 중에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자기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나무의 영광은 열매에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가 아니죠.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제자들도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죠.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맺은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은 거듭 열매를 강조하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하시죠. 15장 1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로 원하시네. 네. 예수님 열매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저주하시잖아요. 물론 그 무화과나무에는 그 당시 유대교를 상징하죠.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열문화 비유에서 맡긴 것은 키우고 남기라고 말씀하세요. 열매죠. 열매는 감출 수 없습니다. 열매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별히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는 누구나 알 수 있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꽃보다 풍성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꽃을 만드신 분이죠. 꽃은 아름답죠. 향기롭죠. 매력적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꽃을 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죠. 꽃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럼 왜 열매를 맺으라고 할까요? 그 열매 속에는 씨앗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씨앗은 생명이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씨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걸까요? 네 가지로 압축하면 첫째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뭘까요?
뉘우치는 걸까요? 네, 뉘우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회개하진 않았어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회개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회개를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개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축복.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유쾌해지고 정결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살았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회개는 복된 거예요. 회개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거예요. 올바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두 번째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죠. 성의 아홉 가지 열매가 성품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일하기를 원하세요. 일할 때도 기쁨으로, 희락으로,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짜증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특별히 온유한 성품이 중요해요. 짜증을 부리거나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새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스림은 돌봄이에요. 돌봄. 섬세한 돌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맡기시고 또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목사와 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곧 교사예요. 뭐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시키다, 성도가 성숙하도록 도와주다, 또는 온전하다는 뜻은 구비하다, 구비하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것처럼, 또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받도록 구비시키는 것처럼, 또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고기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비신 것처럼 성도를 구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재능 권세를 따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봉사의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를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목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기쁘게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왜냐하면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곧 자신의 재능 권세를 발휘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돼요. 아주 희열을 누리게 돼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죠. 일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일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기질도 알게 되죠. 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는 목사만 하고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구경을 해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직무유기냐면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목사만 일을 하고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과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을 많이 얘기해요. 모세가 받을 상,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성경은 상을 강조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한 것과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보시면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리고 상을 주세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남기니까 다섯 달란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가지래요. 그냥 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됐죠.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죠. 전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영원히 구원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영원히 구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영원히 전도의 열매와 함께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을 참 많이 묵상해요. 네,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열매와 16절의 열매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15장 5절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란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15장 16절은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래요. 그러니까 15장 5절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요. 15장 16절은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성품의 열매예요. 근데 가서 맺는 열매는 전도와 선교 열매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의 다움이 필요해요. 아, 저분 목사 같아요. 목사 다움. 네, 성도 다움. 교회의 다움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실 때 물어볼지 몰라요. 왜 전도하냐고. 그럼 얘기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일은 전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해피나잇에 제가 사람들을 좀 초청하는데요. 제가 이해해요. 제가 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예수님 소개하는 일이고요. 제가 하는 일이 교회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게 목사다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다움도 그런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열매는 기도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그냥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나서 15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15장 7절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8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기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 핵심적인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 없이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제 선교관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 모임이 있었는데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진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목사님 선교관 구입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어요. 연락이 왔어요. 작은 액수는 아니었거든요.
여쭤 봤어요. 교회 혹시 출석하시냐 그랬더니 예배는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교회 출석하는 교회는 없대요. 제가 부탁했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해피나잇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을 하셨어요.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만 가지 않고 함께 몇 사람 데려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안 되면 선물이라도 사서 주면서 같이 갈게요. 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제가 사무실 갔더니 월요일 날 우편이 왔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카드를 보냈어요. 열어봤더니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아마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 레드우드 시티라는 곳에서 한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선교관 구입한다는데 제가 헌금합니다. 네, 작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감동은 뭐냐면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밤인데 한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희 교인이 아닌 분이 선교관 구입을 위해 헌금을 보냈어요. 네, 작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관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액수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을 때 마음이 아주 기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어제 오후에도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out of town인데 돌아오면 선교관 구입 헌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하면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리고 제 생애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지 정말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친 열매 맺는 원리를 적용하세요. 단순하지만 이 원리는 적용하면 무한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첫째로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15장 2절에 오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네, 붙어있는 게 접붙임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덜매를 맺게 하라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접붙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접붙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데 성경은 이 접붙임의 원리를 강조해요.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접붙임을 받으려면 먼저 꺾여야 돼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려니.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으려면 상처를 해야 돼요. 접붙임은 상처를 통해 이루어지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접붙임이 이루어지려면 포도나무에도 상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도 상처를 해야 돼요. 그 상처를 연결하고 연합하는 것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후에는 끈으로 동여매야 돼요. 접붙인다는 것은 친밀한 연합을 의미해요. 멀리서 접붙일 수는 없어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한 연합은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져요. 예, 상처는 연약하게 만들잖아요. 상처는 고난을 의미하죠.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고난이죠. 실패하고 상처를 받고 꺾여올 때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죠.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네,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야래를 못 쓰는 분이시죠. 굉장히 절망한 것 자제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게 돼서 이제 이렇게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세요. 또 일본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상처받은 이렇게 장애가 된 것을 나중에 감사하면서 본인이 상처를 받고 장애가 된 것이 곧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하면서 접붙임에 대해서 배운 것을 책에 기록했어요. 알다시피 초봄은 가지를 접붙이는 시기다. 돈 삼촌은 나무들을 선별하여 적절한 장소를 찾아 껍질을 벗겨내고 남의 중심부를 비스듬히 잘랐다.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가져와 끝부분을 조금 깎아낸 다음 젖가지를 나무 중앙의 축축한 부분으로 밀어넣고 시원하고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접한 부분을 감싸주었다. 그러고 나면 늦은 봄에는 새 생명의 싹을 틔웠다. 작은 싹이 돋아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가지와 다른 나무에 이렇게 접붙이게 되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접붙이는 것은 나무와 나무 가지 상처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상처받는 것 힘들어 하시죠? 네, 아프죠. 근데 우리가 상처가 필요해요. 잔 본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회심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편한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상처를 내는 일이고 당연히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상처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접붙임을 하려면 배워내야 하고 상처를 지닌 채 어린 가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죠. 예수님 먼저 상처를 받으시고 그 상처난 부위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접붙임을 통해서 수익을 풍성한 수익을 공급받게 되죠. 접붙임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단절은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는 게 필요하죠. 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근데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대요. 네, 붙어 사는 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 가지치기의 원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제를 보세요.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프룬스란 말인데요. 깨끗하게 한다. 푸른. 이게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왜 가지를 치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열매 맺는 비결은 집중에 있죠. 산만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어요.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지 많은 열매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제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그분들 흉내내려고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게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무쪼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을 얻어야지 구원도 하고 제자도 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사람을 아주 귀히 여겨요, 저는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는 없어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집중이란 뭘까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집중하려면 이렇게 잡초가 자라지 않아야 돼요. 잡초는 가만둬도 자라죠. 그런데 화초는 갖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누가 8장 14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염려,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집중하게 되면 풍성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재물도 주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늘 돈만 생각하는 건 좋은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돈을 잘 벌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돈을 잘 써야 돼요. 얼마 전에 박연선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세미나도 같기도 한데,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이제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뭐 김치를 담근다든지 모르겠으면 돈 버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많은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몸으로 떼어놓는다면 몸으로 떼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와서 밥을 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와가지고 밥 안 사고 몸으로 때우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거야. 네.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영락교회. 우리가 다 존경하는 어른이시잖아요. 어떤 분이 자꾸 교회만 나오니까 부르시더래요. 교회 그만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평일날은 일하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생활도 좀 잘하시고 네. 그리고 교회 와서 일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고요. 이 집중은 몰입을 의미하죠.
이 사명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그 기쁨도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프로덕티비티. 그래서 이 열매나 결과는 감출 수가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 가난과 연기와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대요. 근데 열매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추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참 잘 안 드러내는 편이긴 한데요. 내가 가끔 제 교회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을 만나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제 집에 대추나무 하나 있는데요. 겨울에는 가지를 치죠. 그러면 항상은 그냥 그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오 이게 싹이 터요. 놀라워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 아내가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지를 쳤더니 우리는 꽤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네, 조그만 대추나무긴 한데요. 꽤 많이 맺었죠, 열매가? 네. 먹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근데 가지치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무가 가지를 칠 때 아파하겠죠? 네, 아파할 텐데 사실 가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죠. 나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거함의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죠. 빌립보서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물을 밖에서 받아야 돼요. 음식을 밖에서 농부가 지은 음식과 키운 고기들을 먹게 되죠.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요.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전복을 갖다 주셨는데 밥상에 전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받아가서 잡은 게 아니거든요. 김치도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재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 속에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공급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농부에게, 어부에게 감사해야 돼요. 또 그것도 유통해 주는 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을 보면 광야의 성막이 세워졌는데 구약의 성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밖에서 보게 되면 들어가 보면 대단한 거예요.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만 계시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에 안 거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거하나 봐라. 이런 분이 계세요. 좀 더 깊이 들어오세요. 교회 예수 믿습니까? 교회 깊이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상처받을까봐 깊이 안 들어온다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깊이 들어오세요. 깊이 들어와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씨란 책을 쓰시고 큰 바의 얼굴이란 책을 쓰신 나다넬 호드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창문의 거룩, 신앙은 창문의 거룩한 그림이 그려진 거대한 성당과 같다. 밖에 서 있으면 어떤 영광도 볼 수 없다. 하지만 안에 서 있으면 모든 빛의 줄기들이 말할 수 없이 조화로운 광채를 나타낸다. 네, 스테인글래스. 밖에서 보면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생수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의 원천, 축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축복의 원천이시죠. 거함은 공급을 받는 걸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늘 붙어있고 있으면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아가고요, 평소에는 잘 안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매주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왜냐하면 매주 기대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들으세요. 한국에도 C채널을 비롯해서 그TV, CGN TV, 또 미국의 복음방송,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맺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베스트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만에 늘 거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열매의 영광은 으깨어짐에 있어요. 으깨어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으깨어지셨거든요. 포도나무는 그 십자가나무로 연결되는데 주님이 으깨어져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으깨어짐을 경험해요. C.S. 루이스가 통회라는 말을 하면서 통회라는 말의 뜻은 으깨어짐을 의미한다. 가끔 우리 인생에서 으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압축을 당하는 거죠. 저는 2006년에서 9년 사이에 경험을 했어요. 으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어느 날은 새벽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제 생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늘이 나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으깨어지고 또 깨어졌어요. 제 아내가 아픈데 네, 으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 으깨어짐, 부서지는 경험, 깨어지는 경험이 축복이 돼요. 그런 경험 때문에 새 생명 비전교회가 태어났고 지금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하나님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세요. 회개의 열매, 성품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열매들. 접붙임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딱 붙어 계세요. 가지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 쉬워요. 성도 여러분, 왜 열매를 맺을까요? 나누기 위해서. 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지 않아요. 직원들과 그리고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업을 해요. 정말 좋은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선교하죠? 왜 우리가 전도하죠? 왜 이렇게 봉사하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비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섬기고 제자를 삼고, 네, 그때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